저는 핸드폰이고 노트북이고 전부 다 부셔버릴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게. 알고 있으면 언젠간 쓸모있는 IT 소식. 안녕하세요. 알고인이의 김수연입니다. 자, 9월 애플 이벤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폰 13 그리고 신제품 출시를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애플이 이 신제품 공개와 더불어서 차세대 iOS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거라고 합니다. 애플이 추가할 새로운 기능 바로 디지털 레고시입니다. 과연 이 디지털 레고시란 무엇이고 애플이 준비 중인 디지털 레고시의 방향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구독! 디지털 레고시란 우리말로는 디지털 유산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음악, 영화, 게임, 책, 금융 계정과 같이 디지털 상에서 개인이 구매하고 소비한 디지털 자산과 소셜미디어 활동, 메시지, 이메일, 사진, 동영상과 같이 디지털상에서 개인의 존재를 증명하고 개인과 타인을 명확히 구분짓게 해주는 디지털 기록, 이 둘을 포괄적으로 묶어 디지털 레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SNS에 올리는 셀카, 유튜브 개인 계정, 이메일, 게임 아이템 등이 모두 디지털 레거시의 한 종류인 거죠. 이쯤 되면 디지털 레거시를 단순히 개인 정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실 텐데요. 개인이 온라인에서 활동한 모든 자료가 디지털 레거시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보다 디지털 레거시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과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개인의 중요한 정보들은 모두 디지털 정보로 저장되고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개인이 사망 시 가족에게 제공해야 하는 유산에 이런 디지털 레거시의 개념도 유산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가 살짝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궁금증에 답을 하듯 사용자의 가족이나 법률 대리인이 디지털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레거시 정책을 시행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2013년 구글은 휴먼 계정 관리 서비스라는 디지털 상속 제도를 선보였습니다. 구글은 사용자가 자신의 대리인을 정한 뒤 일정 기간 이상 활동 기록이 없을 경우 사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주고 대리인에게 데이터를 이관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디지털 유산 상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편 페이스북은 2015년 레거시 컨택트라는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레거시 컨택트는 자신이 사망한 이후 소셜 계정 관리권을 어떻게 할지 미리 설정하는 방식인데요. 사후에 자신의 계정을 관리할 인물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계정 관리자는 고인의 프로필 및 커버 사진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기존 게시글 다운로드와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으며 계정 삭제 요청도 가능하죠. 한편 게임 업계에서도 사용자의 디지털 유산 보호와 상속을 위해 새로운 방안이 생기는 모습인데요. 라이엇 게임즈, 슈퍼셀 등으로 유명한 중국 IT 기업 텐센트는 지난 2019년 3월 8일 디지털 자산 상속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특허에는 사망자의 유언이 있을 경우 보유하고 있던 디지털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게임을 구매한 사용자가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게임을 상속자의 계정으로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죠.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이나 상속 방법은 밝혀진 게 없어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게임에 쓴 돈이 얼만데. 개인이 디지털 공간에 남기는 무형의 흔적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유산 상속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애플의 디지털 레거시 기능 추가 또한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거라 볼 수 있겠죠? 사실 애플은 지금도 사망한 가족 구성원의 애플 계정에 접근을 요청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사망한 사용자가 애플 아이디에 연결된 계정의 사용자였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 접근을 요청한 사람이 적법한 동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망한 사용자의 대리인이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법원 명령서까지 필요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소 까다로운 과정인데요. 애플은 올해 6월 WWDC에서 사망 후 내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려움 없이 전달하는 일은 중요하다며 디지털 레거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용자는 아이폰에서 자신의 계정 상속자를 여러 명 지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망하면 계정 상속자는 정보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디지털 레거시의 자세한 기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발표 자료를 보면 계정 상속자는 해당 기능을 통해 iCloud.com이나 privacy.apple.com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iCloud 백업 기능을 통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자료를 복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는 사진, 메모, 캘린더, 연락처, 이메일, 웹 브라우징 기록과 같이 iCloud로 동기화되는 기본 데이터로 보이는데요. 결제 정보, 구독 정보, 키체인 같은 민감 정보는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계정 상속자는 사망자의 그렇다면 계정 상속자는 사망한 사용자의 데이터에 영원히 접근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 상속자가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면 특정 기간까지만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사망한 사용자의 데이터가 영구 삭제될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렇다면 디지털 레거시 기능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디지털 레거시 기능은 올 가을 iOS 15가 정식 출시되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iCloud의 유료 옵션인 iCloud 플러스의 한 기능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 과연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국내 상황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국내 법의 기준은 살아있는 사람을 규율하는 법은 많지만 사망자에 관한 법은 아직 많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유산을 재산권으로 봐도 고인이 올린 정보는 제3자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정보를 요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정보통신망법에는 비밀보호 규정이 남아있어 서비스 제공자가 망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유산을 넘길 경우 과징금과 벌칙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법까지 위반하면서 상속인에게 디지털 유산을 넘길 이유가 없는 거죠. 아직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산 관련 법안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개별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책을 따르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가족이 고인의 아이디를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에 한해 상속 가능한 네이버 페이와 포인트 잔액 유무 조회, 로그인을 하지 않고 확인이 가능한 블로그 공개 글 정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올린 비공개 글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유족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이는 다음도 유사한 모습입니다. 다음 고객센터에는 메일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메일 내용을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으로 보고 있으며 이 인격권은 일신 전속적인 것이므로 본인의 사망과 함께 소멸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 때문에 애플이 디지털 레거시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이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내용이긴 하지만 디지털 유산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애플이 준비 중인 디지털 레거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과연 이 디지털 레거시를 어떤 방식으로 애플이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될지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할지 iOS 15의 출시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제가 열심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많이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언젠가 쓸모있는 IT 소식 지금까지 알고 있니의 김수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함께하고 있는 채널 트람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